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네. 한 주간 많이 기쁘셨나요? 전 되게 많이 기뻤다고 해야 되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기간인 것 같고요. 뭐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뭐 언제쯤 이야기 그만할지 모르지만 동생 소천 이후에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깨달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뭔가 미흡했던 거, 모자랐던 거 그런 거 하나하나씩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특별히 여기 가요 집사님 기도해 드렸는데 여태까지 뭔가 이렇게 제대로 터져 나오지 않던 뭐가 확 터져 나와서 가요 집사님이 엄청 뭐라고 해야죠? 좀 전에 기도한 것 같이 생명수를 뿜어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생수의 강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 배에서. 여러분도 사모함으로 이따 예배 끝나고 가요 집사님한테도 기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특히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안수해주면서 기도해주죠.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환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붓고 안수 기도해줘라라는 그 구절 때문에 그 구절 잡고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거기까지 일단 허용하고 장로님들이 같이 안수 기도하고 있죠,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꾸로는 이렇게 누군가를 기도해 준다는 게, 기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둘이 연결되는 거예요. 둘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수해 주는 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려고 하면 의미가 나름 있지만, 뭐 손잡고 기도하든, 뭐, 또 손잡은 거 이상으로 뭔가 묶여 있는 듯한 성령 안에서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기도하면 거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효과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인터넷 선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한번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 되게 편했는데, 되게 쉬웠는데, 그런데 수환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번 주 설교가 되게 쉬운 설교였는데, 제가 볼땐 되게 쉬운 설교였는데 수환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아빠가 멋있다면서 그러면서 밥을 사줬어요. 그왜 밥을 사냐 그랬더니 설교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빠 밥 사주고 싶다 그래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번 주 설교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를 한다는 거, 특히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리더 아니면 멘토의 그 입장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면 특히 그런 사람일수록 더요. 그런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같이 그거에 동화되고 동조되고 만약에 내가 슬퍼하는 과정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그 생활 반경 안에 아니면 자기 감정선들이 보통 때와 다르게 좀 우울하거나 슬퍼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보를 한다는 거 그리고 기도를 하는 자의 위치에 선다는 건 어떤 내용이든지 접해졌을 때 나랑 접해졌을 때 그게 그 마음들이 가벼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주 설교 듣고 왠지 그 먼저부터 계속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뭔가 센치해지거나
그랬던 분들이 눈물도 나고 그랬던 분들이 많이 없어지셨을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묻어나서 영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동물? 영적인 동물이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영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이 그럴 때일수록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뭔가 가벼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저는 계속 뭔가 닥쳐있는 당사자니까 여러분보다는 좀 더 힘들거나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를 기도한다고 하는 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슬픔을, 저번 주 설교 제목은 어저께 제가 달아놨는데, 슬픔은 나누면 망한다. 슬픔은 나누시면 안 돼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슬픔은 나누는데 그 사람과 같이 막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러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그 대열 안에서는. 특히 지금 인터넷에서도 보시겠지만 누군가를 또 이렇게 환자를 기도해 줄 때, 환자를 기도해 줄 때 그 환자만큼 막 기도할 때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역자가.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게 점점 그것들을 그 사람이 열고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막 위경련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막 위경련이 같이 와. 그리고 막 아파. 그 환자의 상태가 그걸 전이된다고 하는데 그 상태가 나한테 막 같이 전이돼서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고, 더 지나치다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아파. 그 순간은. 근데 이제 기도하면 괜찮다, 뭐 그게 아니면 집에 갔는데도 나네 기도하니라고 한참 애먹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령 이 사람이 위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난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한이 정도? 내가 이 사람이 위가 아픈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내 머릿속에 생기든지, 아니면 내 위에 어떤 감각? 여기 뭐 뜨끔뜨끔하든지 뭐이 정도.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지 아프지만 나는 이 사람이 어딘가 아픈데다가 캐치되는 정도, 그 정도 선상에서 끝나고, 그래서 뭔가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뜨끔뜨끔한 이 현상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그 위가 아프다는 그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다든지, 뭐 느끼는 감정들이나 사역 안에서 알게 되는 것들은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전혀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혹 느끼게 되신다면 그런 거 주의하시고, 영적인 거를 추구해 갈때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내 영이 깨어나서 뭔가 활성화되고 회복되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면 좀 힘들어요. 뭐 우리끼리 있을 때뭐다 같이 기도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특히 영적인 게다 이해하고 열릴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뭐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손도 조금씩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몸을 뭐 이렇게 가볍게 뭐 흔드는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면서 내가 방언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몸이 흔든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무섭게 보겠죠? 그죠? 이 부분에서도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도 다 예쁘게 보이게 하시려고 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해되니까 이해되는 선상 안에서는 다 풀어놓고 기도들을 하지만, 이번 주에는 또몇분 오셨다 가신 분 중에는 뭐 기도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듯이 뭐 난리치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면 막 벌벌벌 떨고 뭔가 이런 현상들 나오면서 좋아지신 분들 있어요. 뭐가 나간 건지, 쫓겨나간 건지, 뭔가 벗겨진 건지 그런 형태로 좋아지신 분들이 있는데, 사역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 받았는데 놀래는 사람도 그렇고,
그 현상들에게 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그 현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걸 추구하면 그런 현상들만 더 많이 남고 그런 현상들이 가중돼요. 그러면서 이제 적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더 심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다시 돌아가면 교회, 특히 교회가 그렇고 뭐 목사님이 으쌰으쌰 해갖고 자 이 길로 달립시다 하면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열의를 놓고 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불붙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기에 웬만한 거 다 놓고 애 밥도 안 해주고 나라와 민족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 회사 빨리 끝나서 나도 촛불 집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예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그거 어떻게 하려면 온 가족이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엄마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아, 난 배고픈데 우리 엄마 또 저기가 있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만약에 제가 제대로 자기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면 이게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측근들부터 봐야 돼. 그 측근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해 주나 좋아라 해 주나 그리고 넓게 봤을 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나 박수 쳐 주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저번 주에도 그 목사님 뭐 개를 좋아하던 그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막 개를 좋아 그 목사님의 개를 좋아서 뭔가 어디 가면 선물 살 때 우리 목사님 개 생각나서 먹을 거 사오고 막 이렇게 했던 그거 같이 선들을 지나시면 안 된다고 그 목사님이 그걸 좋아라고 기뻐라 하는 거지만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하리 생일이죠. 목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좋아라 하는 선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쁜 거는 나누면 배가 되는 거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선, 이 괜찮은 요 선상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범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영적인 것들이 서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집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반대로는 어떻게 나면 막 싸우고 있으면 보통 때 잘 지내던 가족들이 눈치 보고 주눅 들고 막 이렇게 뭔가 비유 맞춰야 되고 이거 역시 똑같아요. 이거 역시 그게 안 좋은 영향력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쿨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 기도하고 보통 때 입장같이 쿨하게 더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쿨하게 할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화나 있는 부모들이 넌 눈치도 없어! 이렇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입장에 있는 건지 잘 보시고 그렇게 또 자녀들이 아니고 화내는 당사자인 부부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그때 그러고 푸는 거지 그 애들이 철딱선이 없이 부모님들은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해갖고 그걸로 짜증나거나 힘들지 않아요. 그거를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화가 났고 부부가 이렇게 해서 힘든 상황인데 애들이 그렇게 다가와도 그건 그거대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또 생각나요. 우리 사모님이 그 부분엔 대박이세요. 아주 사모님 안 계시죠? 이건 젊었을 때 그 신혼 때부터 그랬는데 그건 기도하는 사람 이전에 천성적으로 타고 태어난지 저랑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다가도 어디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받으세요. 아, 네, 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막 화가 막 여기서 더 올라. 막 부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막 언성 높여서 싸우다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돼. 그걸 보고 너무 놀라웠거든요. 좀 되게 이중인격자 같고 되게 놀라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은혜 받은 이후로 생각하면 이게 맞다고요.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근데 은혜 받기 전에도 그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저께 문득 기도하다가 요새 하도 은혜 받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접목돼서 그랬는지, 마가다락방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너무 어렵게 흘러서 중간에 빨리 끊어야겠다 하면서 하여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어제 송장로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는 다 하셨어요? 어제 너무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아서 이걸 오늘 좀 난해하지만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거 물론 인터넷에서도 또 생소하게 듣게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먼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뭐 핸드폰 어플로 찾으셔도 돼요. 요새는 다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경책을 비치해 놓은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334페이지죠. 찾으셨죠? 그 23절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그 첫 번째 찬양 보니까 그 찬양에 그런 말씀이 나오길래 온전하게? 이게 없네요. 그렇죠. 찬양의 첫 곡에 그런 게 있었죠. 가사 중에 온전하게 돼간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기 일단은 보고 계신 것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할 때 이거 여기 안에서는 그 평강의 그 뜻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뭔가 안전하다? 뭔가 이렇게 편하다? 편하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그 평강의 그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평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우러지다? 하나 되다? 의 뜻으로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편하잖아요. 그런 평강. 그런 평강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했는데 여기서 온 영이라고 할 때 여기 온 자도 부분적인 것들이 완전한,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들이 하나 된 그 온 영과의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들이 완전한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여기에 온이.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저께 그 기도와 나가는 그 내용, 오늘 이 지금 이 뜻보다도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 영은 여기서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리고 혼은 푸시케, 그리고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더 온전해지기를, 하나 되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 돼서 보존되기를, 그러니까 지켜지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 더 좋은 모양으로 아까 찬양같이 더 온전해지는 내용으로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구절이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에 그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옛날에 나왔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만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창세기를 만지고 있는데 그 창세기 1장, 2장 좀 있으면 다시 이렇게 정리해갖고 어떤 형태로든지 발표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일단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 때 네샤마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운을 확 부어넣어서 그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구약에서는 그 혼을 그걸 혼이라고 많이 지칭하고 네페시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뭐 기점을 그렇게 또 나눌 수 있지만 어쨌거나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산분법으로 저도 주로 얘기를 해요. 영혼이 이렇게 합해져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어쩔 때는 뭐 혼을 영혼이라고 같이 지칭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들이 성경 안에 해석을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만약에 동물을 보면 우리 그 이웃집의 사월이를 보면 사월이가 이렇게 먹을 거를 주려고 하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양을 떨어요. 아니면 뭔가 먹을 거를 쟁취해내기 위해서 온갖 이쁜 짓을 하죠. 그러면 이게 먹을 거를 준다고요? 그런데 이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영. 영이 없다고. 영이 없고 혼적인 개념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혼적인 개념에서. 그 혼적인 개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은 그 혼적인 개념들이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고 뭐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뭐 배고파서 먹는다고 하면 원래 그 적정 수준 아까 얘기한 이 적정 수준 안에서 동물이고 뭐고 이 혼만 있는 그 개체들도 배부르면 안 먹고 이런 적정 수준이 있어요. 있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면서 많은 이 자연계가 그 쫓겨난 인간들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문제들이 생겨서 원래 창세기에는 동물들이 풀만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뭐 육식하는 동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게 깨진 거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럼 우리 안에도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 영 말고 혼이 있어요. 혼이 있는데 혼이 이렇게 뭐가 먹고 싶어서 먹는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 내 육이 배가 고프니까 아, 뭐 좀 먹어야겠는데 해갖고 막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럴 경우에 거의 혼이 육을 점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가? 개처럼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우리의 영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얘가 이런 이제 판단을 해요. 영이 선악과를 먹은 그 영이 이제 판단을 해요. 무슨 뭘 판단하냐면 이거가 몸에 얘가 좋은 건가? 얘가 이거를 이만큼 먹어도 되나? 라고 해서 더 위의 관점에서 얘를 봐줘야 돼요. 봐줘서 아 얘 이거 이만큼 좋으면 적당하게 그래 그 선에서 그만 먹어라고 내 영이 중간에 이 육과 결탁된 혼을 제어를 하는 거죠. 이 개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원래의 그 푸뉴마 영에 대한 개념은 이성 그리고 혼에 대한 개념은 자아. 이게 똑같을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쁘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거에 기준이 생긴 게 푸뉴마예요. 영. 네? 그래서 막 음식도 보면 아유 이쁜 게 더 맛있지 뭐 보기 좋은 게 뭐 먹게도 뭐 더 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은 영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나? 그런 개념. 근데 혼은 이 육
육적인 개념의 그 혼이 중간에 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쟁취해내고 뭐 하는 그 내용, 배가 고프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뭔가 뭐 무슨 일을 해서 뭐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을 자아가 하고 있는 개념이라면 이거에 대한 기준 판단. 그런데 네가 남의 돈을 그렇게 훔쳐서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면 야 그거는 그 일을 그렇게 너가 그 먹는 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피해를 준다거나 어떤 이 예쁘고 안 예쁜 거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 영이. 그게 영이라고. 좀 알겠어요? 다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거에 대한 기준도 있고, 말하자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정죄하는 기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영적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이 자아가 같이 발달하면서 영도 엉켜서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가만히 보시면 영도 일으키고 혼도 일으켜요. 근데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이 발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영이 더 커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방언을 얘기하면 방언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지,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흔들어 깨우셔서 성령을 받으면 그 내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그때 오는, 그래서 막 방언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영 커지고 막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이 영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이 커져서 그 영적인 개념에서 그 기준들을 이거 할 때, 저거 할때 나를 제어할 수 있다든지, 아, 야, 너가, 아이, 고마, 이제 적당히 화내고 말아야지라든지, 이렇게 제어하는 기준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영이 커지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반드시 영이 커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영이 커져서 나쁜 쪽을 선택해내기도 해요. 그 기준이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구분해내고 아름답고 안 아름다운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그거를 구분해내는 선상에서 영이 반드시 아름다운 거를 안 잡을 수도 있고 나쁜 거를 잡기도 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으로 가면 막 기도를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영적으로 더막 뜨거워지고 막 열려서 이런 것들이 막 사모돼서 막 기도하는 중에 어떤 주제, 기도 제목이나 어떤 사람 막 기도할 때막더 뜨겁게 막 달아오르고 이 영적인 기도를 한다고 만약에 생각할 때뭐 방언도 그렇고 뭐 아니면 어떤 내용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모든 활동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 영적인 게 치우쳐서 그쪽을 잡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렇게 무슨 기도하는 뭐 뭔가 이렇게 뭐 용사들이 됐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더 뜨겁게 불붙어서 일상에 대한 것들을 많이 희생해 가면서도 그걸 고수한다거나 그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는 웬만한 생활에 있는 거다 등한시하고 신앙적으로 올인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된다고요. 목사님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느 정도까지 또 성도들이 다 따라오죠. 목사님이 지나치면 성도들도 지나쳐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 안할때 성도들 집에 가서 또 나름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부딪히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서 그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정신적인 이런 영역 안에서 뭔가 선별해내는 것도 되게 위험한 쪽을 선택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육도 배려해야 되고 육이 너무 먹고 싶어 하잖아. 이 부분을 이미 이거에 물들어 있어요. 지금 성령을 받았고 영이 깨어나고 영이 출중하게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걸 너무 좋아하잖아. 그럼 적정선에서 아유, 그래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한 숟가락 먹어봐 이렇게 하고 먹게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다고 내 영이 엄청 이제 성령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위치에 사람이 섰다고 해서 저건 나쁜 거잖아 해갖고 그렇게 단칼에 끊는 모습이 그 영이 커져서 이거를 생각해낸 건 맞는데 선과 악의 기준에서는 악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칼에 끊는 게.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적정선 있잖아. 요 안에서 어렵지 않은 선상에서 그거 한 숟가락 아니면 좀더 먹을 수도 있지. 자꾸 하다가 보면 좋은 쪽으로 안 먹게 되든지 좋아서 안 먹게 되든지 하는 영역으로 갈 건데 미리 그 기준의 잣대들을 다 대기 시작하면 예쁘지 않다고. 할미꽃도 예쁘잖아요. 그죠? 그 기준들을 어떤 것들이 점점 이쁜 구석이 많은 거예요. 꽃이 떨어질 때의 그 모습도 예뻐 보여야 되는데 영역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점점. 자연의 모든 이렇게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예쁜 구석, 더 아름답게 해주고 싶은 구석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는데 아닌 것들은 이렇게 올려주고 싶고 하고 이렇게 뭔가 유하게 넉넉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는데 그게 아니고 칼같이 정죄하고 그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단칼에 끊는 모습에 부모로만 비춰져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그러고 있지 않는데 내 자식한테는 특별히 유하게 그래 뭐든 다 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문제고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 자꾸 바라보는 거. 내 육이 급하게 뭐를 하고 싶고 내 육이 뭐를 땡기는 거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 그걸 통해서 그 욕망, 욕심 이런 부분들을 더 채우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먹게 된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힘도 더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일이 더 안 풀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막 더 벌벌벌 떨면서 막 기도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나는 대신 재물 없을 수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뭐든 지나치게 보여지는 건 어느 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맨날 성경책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야, 넌 한 시간밖에 안 보나? 난 두 시간 봐, 세 시간 봐. 이것도 문제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네? 지금 어느 교단에서 들으면 굉장히 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모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점점 더 커지되 내가 몸으로 노력하고 막 열심을 다해서 시공간을 다 자꾸 끌려가야 되는 건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꾸 내려놓으시고 기쁜 만큼 오늘 가이오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쪽 주방에서 계속 춤추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왜 저렇게 하이가 됐나라고 하는데 이 주일이 기다려져서 3일 동안 소풍 가는 날 같이 샜대요. 저게 정상이라고. 저게 될 수 있으면. 근데 아니잖아. 아닐 때는 그걸 일부러 그렇게 안 하면 일부러 안 하고 잔잔히 젖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저런 상태가 와요. 여기가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막 가고 싶고 가서 뭐 좀 더 나누고 싶고 이런 느낌들이 생겨서 오는 그런 장소면
좋죠. 주일 예배 자체가. 근데 지켜야 되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으니까 이래서 막 가다 보면 그것이 안 가면 큰일 나고 주일 성수 안 했을 때 마음 막 불편하고 힘들고 이래서 하는 거라면 좀 내려놔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아서 가고 싶고 하고 싶어서 하는 관계로 가게 되면 지금 막 열심히 신앙적인 어떤 모습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턱을 못 넘고 있는 그 턱들을 지금 당장은 그거보다 훨씬 못하게 다 내려놓는 것 같지만 먼 훗날은 그 턱을 완전히 넘어서 지금은 생각도 못 해본 신앙생활을 더 하고 있을걸요? 매 순간 매사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더잘 되고 주절주절 더 이것도 잘 하게 되고 이 마음이 더 커지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잘하다 보면요. 모든 생활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어떻게든 뭐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가 내 생활이 풀리는 기본 열쇠가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술 담배 뭐그 밖에 여러 가지 보기에 이렇게 내가 보기에 마음에 꺼려지는 거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안 풀리고 있는 거 맞아요. 다른 데 뭐가 안 풀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칼에 접어서 이건 아니니까 해서 그걸 접고 했다고 해서 다른 게 풀린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거가 안 풀린 이유는 이거 맞는데 내가 뭐 극단적인 예로 내가 재물이 안 모이는 이유가 술 때문이 맞는데 에? 그래서 술을 그래서 끊는다고 해서 재물이 당장 이렇게 생기지는 영적인 차원에서 않는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뎌요. 그게 아니고 이 술이 정말 자연스럽게 편하게 기쁘게 끊었는데도 내가 참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정떨어진 개념이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시험 안들것 같고 정죄에 내가 내 마음에 꺼리는 거 전혀 없고 하는 구석까지 가지면 이게 이 재물을 맡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재물 올라올걸요? 이것 때문에 가족이 화목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정도 되면 가족 화목할걸요? 근데 대부분 가리키는 건 물론 외관상이나 아니면 그 생활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그렇게라도 꽉 눌러서 접어놔야 되는 것도 맞지만 대부분의 짜잔한 것들을 보세요. 짜잔한 것도 스스로 생각해서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이렇게 콱 눌러놓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 했는데 이 순서대로 안 가지고 그 먼저 뭔가 잘라버린다는 건 문제가 생긴다. 그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편해지고 놓여지고 집착 안 하게 되고 그거 되게 느슨해지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건 무슨 나한테 죄가 되겠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데 맞아 목사님이 그거 이미 내일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다고 하셨어 하면서 내일 그 죄를 짓는다고 그것까지 다 용서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의 문제보다는 죽고 나서의 문제일 거예요. 죽고 나서 그거 정산 안 하실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전하고 있죠. 그러나 이땅 안에서의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을 가져다가 풀어서 넣는 여기 어디 저기 있다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이땅 안에서 천국 누리는 게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죽었으면 다 좋은 데 간다니까. 다 믿고 나왔는데 다 좋은 데 가겠죠. 근데 이땅 안에서 잘 되는 내용 안에 들어가려면 지금 그 내일 하는 거에 꺼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놓여야 되는 게 맞죠.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아예 안 꺼려지면 괜찮아. 그럼 계속 해. 근데 자꾸 꺼려지잖아. 그리고 특히 누군가가 옆에서 너왜 그랬어? 너 나는 별로 꺼려지도 않은데 너왜 그거 그렇게 했어? 너또 그랬어? 너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나는 힘들지도 않는데 자꾸 힘들지 마라 하면 그거 나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나와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조그만 미흡 미흡한 것들이
나한테 정죄하는 그 개념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거 역시 뭔가를 막아요. 뭘 막을지 몰라요. 항상 이치적으로 튀지 않는 데잖아. 어? 내가 밥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밥 많이 먹고 뭐 먹을 거에 막 이렇게 집착하는 거랑 부부 사이랑은 관계 없을 것 같잖아. 있나? 아니 뭐 여러 가지. 내가 밥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애가 대학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못 들어가요. 이게 문제인 거지. 뭘로 튈지 모른다고. 영적인 게 연결돼서 어디에서 튀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아무리 이거는 여태까지 15년 동안 이사역을 해도 잘 모를 때가 더 많고 어쩔 때 간혹 걸려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내 생활이 이 땅에서 내 생활이 더 윤택하거나 더 편해지거나 하나님이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힘든 여러 영역 부분이 결국에는 그 꺼려지는 부분 때문일 건데 그 꺼려지는 부분을 자꾸 아래면서 완전히 놔줘야지 놔지는 게 아니면 너무 그게 큰 영역이라고 너무 크게 꺼려지는 생각이 들으시면 그거는 먼저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끊은 상태에서 자꾸 아래 보시면 이 땅에서 더 잘 될지도 모르고 뭔가 잘 풀릴지도 모르고 뭐가 저도 정답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서 그런 정답은 잘 모르지만 여기 이 땅 안에서 마음 편하고 더 잘 되는 건 그 부분이라고요.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잘 컨트롤? 배려해야 돼, 배려. 컨트롤하고 배려라고 했어요. 어저께 기도할 때 계속 나온 이 단어는 컨트롤하고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 너가 그렇구나. 그래, 그럼 그렇게 좋으면 좀 그거 먹어야지 하면서 뭐 인스턴트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 개념을 내 육이 먹으라고 해서 내 혼이 아, 이거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어야지 하고 단순히 이 상태의 개념 말고 하나 더 넘어서 그래, 이렇게 좀 높은 차원에서 그래 그거 좀 먹어라 하면서 이 머릿속이나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개체를 다른 상태로 떠올려 보시라고 떠올려서 이렇게 허락해 주다 보면 이 육체가 나한테 허락받는 존재가 된다니까 육체한테 자꾸 끌려가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이 혼도 계속 육의 편을만 들지 않는다니까 이 혼이 지금 거의 영하고 육 사이에서 이렇게 좌지우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아예 여러분들 특히 기도 안 하고 그런 거 세상 밖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도. 그런데 주로 혼적인 개념에 많이 매달려서 가고 있다라고 표현해 드리는 거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좀 더 영적인 부분으로 많이 생각하고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영이 어떻게 하면 더 커져요? 라고 하면 방언기도 일단 많이 하시고 방언기도도 무시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순간에도 항상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아래는 걸 자꾸 하셔야 돼요. 잠잘 때고 뭐 먹을 때고 뭐 할 때고 계속 아래서 이거요 저거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별로요 이렇게 아래면서 내 영이 그렇게 뭐 맛있다고 하는데도 아 이거 맛있어요 하면서 먹는데도 내 영으로서는 또 그래 이제 한 숟가락 남았을 때 그만 먹자 이렇게 육한테 얘기해 보든지 해보시라니까 해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오늘 설교 엄청 어려웠죠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창세기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창세기를 지금 다시 정리 조금 하고 있어요 그거 나갈 때 보면 오늘 했던 설교가 그때나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 안에서 푸뉴마인데 귀신들이 쫓겨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신약에 보면 그때도 그 귀신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냥 영인 거예요. 영적. 거기서 그럼 우리가 귀신이 되냐 성령 쪽으로 가냐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적으로 가느냐는 여러분이 그 영적인 게 활성화된 이후에도
편안하냐? 그리고 주변 상황들 보고 지나치지 않냐? 집착하지 않냐? 내가 자유하냐? 이쪽으로 가는 길일 거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 영이 커졌을 때도 불안불안한 어떤 선택과 집착,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막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거면 그 영이 커지긴 커졌는데 귀신 쪽으로 많이 가는 걸걸? 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누가 보기에도 막 편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한 그 영역 안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나 봐요. 뒤에서 사인은 오늘 성찬도 해야 되고요. 오늘 성찬하는 날이라 네. 다 같이 오늘 그 혹시 못 깨우치시고 잘 모르시겠더라도 이 기름부음이 오늘 나눈 이 기름부음들이 여러분 그 생활 안에 온전히 형통케 해서 내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내가 넉넉치 못하고 조급한 것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성찬 장로님들이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주님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충만히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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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저다 열릴저다 죄 빛으로 죄 영광으로 죄 영광으로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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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이곳에 가득하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더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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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될지어다. 주의 살을 머금고 주의 피를 머금고 주님의 살과 피로 온전히 느껴지실 때 삼키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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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더 주의 뜻하신 대로 온전히 그 평강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바 이 살과 피를 나눠 싸우니 오 주님 우리를 거룩케 하셨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보존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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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육체마저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오 주님 지치고 힘든 그 육체들 오 주님 그 혼의 시달림과 오 주님 그 영의 피폐함들 오 주님 부정적인 것들 오 주님 어두운 그 그림자들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가족 안에서 예, 그 눌림들 내 남편에게 눌리고 내 아내에게 눌리고 내 부모에게 눌리고 오 주님 그 영역 안에서 온 모든 문제들 내 영혼의 문제들 내 육체까지 미치는 그 문제들 주님 오 주님 이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스트레스로 온 내 육체 안에 병들, 교란들, 오 주님, 그 다운됨들, 우울한 것들, 슬픔들 이제 다 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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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오 주님 우리가 손에 손을 잡았사오니 오 주님 성령의 한 끈으로 온전히 묶으심에 주님 그 큰 기적과 이사가 지금 이 시간 인터넷 선상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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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지어다. 내 남편이 회복될지어다. 내 아내가 회복될지어다. 나의 부모가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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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으로 묶고 있는 모든 신앙관들 오 주님 그 족쇄들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파쇄합니다. 파쇄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집착하고 추구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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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직 온 마음이 주를 향합니다. 오 주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있사오니 오 주님, 오 주님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더 그 영 안에 흙과 백이 있음에 주님, 오 주님 막연히 그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그 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집착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나에게 응답하고 나에게 감동 감아주고 그것으로 나로 집착해 하고 그것을 지켜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오 주님, 주께서 주심이 그 감동 감아까지도 오 주님 더 편하고 내가 지킬 필요가 없고 내가 잡고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오 주님 그것들이 흘러흘러 더 편하게 내 생활 안에 내 지경에 풀어지는 것들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사지 육신의 힘을 빼게 하시옵고 그 생각에도 그 마음에도 그 고정관념들이 떨어질 저다 특별히 영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로 족쇄 채워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라. 주님은 자유하고 주님은 더 넉넉하고 내가 평안하고 오 주님 주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게 합니다. 예수 더 편안하게 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더 릴렉스하게 합니다. 예수 오 주님 더 충만히 주의 살과 피로 예수 조급한 것들 지켜내야 하는 것들 오 주님 그 율법적인 것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와 주를 바라보매 차근차근 오 주님 더 사복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주께서 이뻐하시는 내용으로 바뀌어감을 믿습니다. 예수와 지켜내야 한다는 몸살이 주님 이제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집착이 떨어져 나갈 저다. 예수와 다 떨어져 나갈 저다. 떨어져 나갈 저다. 나의 교회도 그 성교회도 그 목사님도 그 사역자도 그 신앙적 지인도 다 떨어져 나갈 저다. 예수 이름으로 그 묶임들이 떨어져 나갈 저다.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온전케 하시옵소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더 편안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어떤 이는 어린 아기처럼 이제 걸음마를 배우듯이 사뿐사뿐 한 발 옮기고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자와 사뿐사뿐 걷는 자, 성큼성큼 걷는 자 모두가 그 표정이 자유롭고 기쁩니다. 예수 그러면 됩니다. 내가 아장아장 걷는 이가 사뿐사뿐 걸어야 될 것도 없고 그 사뿐사뿐 걸어야 되는 이가 성큼성큼 걸어야 될 일도 없습니다. 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어떤 이는 아장아장 걷다가만도 주의 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사뿐사뿐 어떤 이는 성큼성큼 걷는 데까지 이르러 주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들을 힘주고 내가 노력으로 가고자 하는 그 생각들만 놓으시면 됩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예수 그것은 그 목사님 내 목사님의 달란트입니다. 그것은 그
그 사역자, 그 사역자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것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해내셔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와 그것의 부분 부분 기름 부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잘 아뢰는 것 매사 매 순간 그때 그 모든 시공간 안에서 내 생각과 그 행태적인 것들을 주께 잡고 아뢰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내 영이 강건하며 예수 주께로 창을 냅니다. 오 주님께서 성령 안에 그 자유함으로 긍정으로 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깨어나고 묶임으로 오 주님 무게로 집착으로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그 사단의 영역에서 이제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질지어다. 오 주님 그 육체마저 강건해질지어다. 오 주님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오 주님 이 깨우침과 이 기름 부음으로 오 주님 막혀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실낱 같은 구멍일지라도 뚫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회복되는 것들 넘쳐나는 것들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예수와 그것이 체험의 신앙입니다. 주님 다른 것들이 아니었고 내 생활 내 마음 내 형편들을 형통케 되는 것 이 체험 안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 체험 안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그 체험에 집착하는 것들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생활이 편해지는 그 체험 안에 들어갈지어다. 그 체험 안에 들어가게 될지어다. 내 육체마저 그 병에서 놓이는 그 체험 안에 들어갈지어다. 예수와 다운된 몸 올라올지어다. 너 생기어 들어와라. 더 주님 더 이 땅에서 강건함으로 이 땅에서 형통함으로 오 주님 체험케 하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합니다. 오 주님이 각자의 지경 안에 마음껏 풀어놓습니다. 예수와 이 땅에서 잘될지어다. 이 땅에서도 잘될지어다. 예수와 모든 집착들 모든 의무들 주님 자유해질지어다. 신앙의 모든 것들 안 할 때는 편하고 할 때는 기뻐서 좋습니다. 주님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기뻐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자기를 정건케 하시옵소서. 예수와 온전히 주의 등에 엎여갑니다. 주님 예수와 사지 육신의 힘을 뺍니다. 예수와 오 주님 예수와 오 주님 예수 이름 그 권수 아래 누입니다. 예수와 오 주님 감사 드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